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현상록이라는 소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고전 산문의 소현상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소현상록. 여기서 주인공 이름이 소현성이에요. 소씨 가문의 소현성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막, 유씨삼대록이라고 이제 조선시대 때 엄청 유명했던 그런 삼대록 계통의 소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현상록이 그 삼대록 소설의 어떤 거의 효시라는 거는 거의 최초의 그런 삼대 가문의 이야기. 그래서 이 소현성이 1대고요. 그리고 뭐 2대, 뭐 3대까지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가문의 이야기가, 소씨 가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문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보통 이런 가문 소설에서의 그 갈등 양상은 보통은 처첩 간의 갈등이죠. 자, 처첩 간의 갈등이란 게 뭐냐면, 처와 첩,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1대 소현성도 3명이랑 결혼했고요. 그리고 2대인 여기 나오는 이 운성이도 3명이랑 결혼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그런 그 부인들 간의 관계 당연히 뭐 싫겠죠. 네. 뭐 좋게 하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부 다처제 하였기 때문에 이런 처첩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 형제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사돈 이런 간의 갈등, 그리고 또뭐 어떤 벼슬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은 처첩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처첩 간의 갈등이면 이 여자들끼리 갈등을 하잖아요. 막 누구를 모함한다거나 뭐 독살하려 한다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이 2대인 운성이가 3명의 부인이랑 결혼을 하는데, 제가 셋째 부인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부인이 형씨예요, 형씨. 그리고 뭐 둘째 부인이 있고 뭐 셋째 부인이 있는데, 명현공주가 이제 둘째 부인인가 셋째 부인인가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또한 명이 또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명현공주가 이제 대박 골 때리는 일단 자기가 이제 그첫 번째 처가 되고 싶은 거야. 정실 부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형씨를 내쫓으려고 막 모함을 막 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하는 거죠. 이제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시아버지인 소현성 됐죠? 소현성. 그러니까 소현성의 아들 소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1대고 2대인데, 이 2대의 부인들 중에 명현공주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게 뭐냐면, 소현성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 시아버지인데, 이게 이 가문의 가장인 거죠. 이 가문의 가장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주라도 이 가문의 가장한테는 덤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현성이 저 공주를 죽여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 명현공주의 아빠인 황제는 가만히 있겠냐고. 죽이지 말라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명현공주 살리기 대작전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 그래서 명현공주를 살리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소현성이 엄청 대쪽 같은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살리지 못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이 소현석이 엄청 효자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막, 그냥 명현공주 죽이지 마라. 이제 하니까, 소현성이 알겠다고 하고 이제 안 죽이기로 하는데, 풀려난 다음에 명현공주가 계속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고, 이 갈등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현공주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명현공주가 죄를 지어서 이 시아버지인 소현성이 지금 화를 내는 부분입니다. 승상은 소현성이에요, 소현성. 저는 이렇게 나온다면 요 앞에 이전 줄거리는 좀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승상이 지금 뭐 아빠인지 엄마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당사자인지 아니면 아빠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소현성이고요. 얘는 1대고요. 그러니까 이 공주랑 관계는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씨 가문의 가장.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에요.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 질렀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려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가문의 가장이, 이 가문의 가장이 국가 권력에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공주보다, 굉장히 큰, 그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 못할 것이다. 이런 공주를 잡아내리라 하고 말을 마치니, 운성이, 자, 운성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그죠? 아들. 그러니까 공주의 남편. 공주 남편. 지금 이 공주 남편도 지금 이 공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간악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네, 그 운성이 궁인과 시녀를 꾸짖어냈다. 나 빨리 잡지 못해! 막 이렇게.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는가? 나 공주인데.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가 두려웠지만 승상의 명력을 거역하지 못하고. 보세요. 지금 이 승상의 힘이, 권력이, 이 가문 내에서의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이 가문 내에서의 가장의 권력이 국가 권력인 공주, 그치, 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 가부장제의 이 사회이기 때문에. 자, 핍박하여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이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옥에 밀어 넣었다. 사옥이 뭐냐면요, 개인 소유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소씨 집안, 이소현성 개인 소유의 감옥인 거죠. 여기에 이제 밀어 넣었다. 승상이 즉시 붓과 벼를 내어 와 상소를 짓고, 자, 일단 황제한테 알려야 돼. 내가 얘를 죽이려면, 일단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붓과 벼를 내어서 상소를 짓고, 그리고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서, 묘당은 조정이에요. 조정으로 들어가서 먼저 형부상서 반영위를 불러서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오라고 하고. 자, 이 사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주를 죽이고 싶어. 지금 공주가 너무 막 나가니까 죽이고 싶은데 그냥 죽이면 안 돼.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돼. 변호사 불러. 변호사 불러라 해가지고 지금 이 공주의 죄가 몇 조 몇 항에 어긋나느냐, 죽여도 되느냐, 이런 거를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반영위를 불러서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오라 하고, 또 예부상서 오문상을 불러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 하였다. 이거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 형부상서, 예부상서를 불러서 지금 이 공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그죠?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 누구야? 아들이죠. 그쵸? 운성이를 잡아 감옥에 넣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이 금위부는 관아예요. 관아.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금위부로 네, 적어 보내고, 또 상소 하나를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고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다. 엄청 강직한 성격인 거죠. 그죠? 황제가 표문을 보시고 크게 놀라 급히 부왕후와 상의하였다. 그러니까 부왕후는 엄마겠죠. 그죠? 부왕후가 크게 노여워하며 말하였다.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서 이 필부라는 거는 되게 낮은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현성을 낮춰서, 그죠? 소현성을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부 소경은, 소현성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이거 우리 가문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주의 엄마는 여기서 좀 약간 감정이 앞섰네요. 그죠? 지금 이 소현성이 우리 가문을, 우리 공주를, 우리를 핍박한다고,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황제가 말하였다. 황후는 노여 마십시오. 소경은, 소현성은 묘당 대신으로 아주 조정에 아주 중요한 충신인데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황제 바로 밑에 권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가, 권력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왕들이라도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지금 이 소현성 정도의 지위라면. 자,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한 명의 황제가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송나라인가 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송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황제가 나온다는 걸 일단 중국 배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왕들이란 건 뭐냐면 제후들을 말해요. 제후. 황제가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지역에 제후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1왕, 2왕, 3왕, 4왕, 5왕, 6왕, 7왕, 8왕 이런 식으로 왕을 봉한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라도 마음
대로 처치할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그 슬하에 있으면서 그 며느리로 들어갔잖아 그 집에.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황제는 굉장히 좀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네요. 그죠? 지금 공주가 자기네 가문 사람이라고 막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소현성 정도의 지위는 왕이라도 태자라도 죽일 수 있는데 공주가 며느리이면서 그렇게 뭐라 그랬죠?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러면 당연히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한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지금 감정적으로 절대 대응하면 안 된다. 일단은 위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처할 것입니다. 엄청 강직한 사람이라서 만약 이렇게 수가 틀렸다 역효과가 나면 그 자기 아들이랑 공주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승상은 예산시다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잘 알아듣게 타일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고 이제 이 드디어 파랑을 불러나가서 아까 그 제후 중에 한 명이에요. 제후 중에 파랑을 불러나가서 소승상을 타일이라고 하고 답서를 내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이 소승상한테 소현성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파랑한테 이렇게 갖다 주라고 하고 그리고 좀 이 소현성 좀 잘 다독거려 봐 하고 이제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의 자식이 이렇게 폐악하니 일단 우리 자식이 잘못했다.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그러니까 인정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벌하시오. 그리고 다만 운성은 네 아들은 그래 내 딸은 죽여도 돼. 하지만 네 아들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그 형씨는 아까 그 운성의 첫 번째 부인이라 그랬죠. 형씨를 상원이를 보하니 그러니까 좀 높은 벼슬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려라.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공주를 국법으로 다스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은 이 소현성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내가 우리 딸 죽이고 네 아들은 살리라고까지 했는데 그리고 형씨 형부인한테는 또 높은 봉작을 내린다고까지 했는데 설마 얘가 죽이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 소현성을 달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소현성을 만류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그죠? 이 소현성이 그 공주를 죽이는 일을 만류하는 건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아니죠.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일단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소현성이 수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소현상에 이렇게 체면을 세워줘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서 계속 구슬리는 거죠. 소승상이 정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사람들에게 공주를 아직 본부옥에다 두고 금입으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이 본부옥은 지금 아직 이 소현성의 이 그 뭐랄까요 소현상의 어떤 위력 아래에 있는 거죠. 금입으로 옮긴다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이제 다시 위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현상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 가둬놔라 하고 천천히 하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이때 파랑이 상의 명령을 받고는 소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소승상의 얼굴에 노여움이 어려 다만 살해하며 말하였다.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여기서 황족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는 공주를 옥에 가둔 거죠. 그죠? 옥에 가둔 것. 어찌 대왕께서 와보십니까? 파랑께서 와보셨겠습니까? 하고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진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좀 반어적인 거죠. 지금 비꼬는 거예요. 파랑이 미소를 지으며 지금 얘를 일단은 마음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공주 옥에 가둔 그런 걸로 이런 말을 하는가. 소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파랑이 조용히 말하였다. 명현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할 일이 아니다. 그래 잘못한 건 맞아. 하고 지금 죄 인정했다고요. 그죠? 죄 인정했어요.
그런데 황상을 낯을 보아서 아 황제에 황제를 봐서 좀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황제 체면을 봐가지고 그냥 좀 넘어가면 어떻겠니? 라고 지금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소승상이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지금 이소현성은요. 얼마나 효성이 강한 인물이냐면 어떤 선비, 과거 보러 가다가 어떤 선비를 다섯 명을 만났는데 그 선비가 막 우는 거야. 아, 내가 이대로 과거도 급제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슬퍼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엄마가 슬퍼하신다고?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선비의 그 과거 시험지를 대리 작성을 해가지고 내줍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이제 급제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효심이 강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주가 지금 방자하게 어떻게 이 부모를 욕할 수가 있어? 응? 네, 그래서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능히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응? 파랑이 웃고 말하였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방편이 없겠는가? 죽이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겠니?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황제께서 지금 죽이라고 허락하셨잖아, 그지? 근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일세. 그러니까 황제가 한발 물러났으니까 너도 한발 양보해라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를 설득하는 거죠, 그죠? 황제가 먼저 너에게 너의 말을 인정해 주셨고 너의 말에 말대로 하라고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너도 그러니까 그 뭐지 한 발짝 물러나서 양보해서 공주를 안 죽이는 게 좋겠다라고 소승상이 흔히 웃고 칭찬하며 그리고 살해하며 말하였다. 그리고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만 하지만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는 일이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 칭찬하고 살해하여.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파랑의 말의 의도를 파악한 거죠.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한 거야. 그래놓고 딱 웃으면서 네. 안 되겠어요. 죽여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만 하지만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지금 이렇게 가문을 욕보이고 며느리로서 시아버지한테 막대하고 남편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거는 풍속을 교화하는 일과 관계 있는 일이다. 그래서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한 거죠, 지금.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며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죠?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것은 능히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네. 또 불편하지 않겠어? 공주 죽이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중에 황제를 무슨 체면으로 무슨 낯으로 보려 그래? 하고 이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죠? 소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잔인한 사람이지만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뱉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것이며 또 내가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이 성상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아닌데, 그쵸? 아닌데 지금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편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는 사실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파랑까지 보낸 거잖아요, 지금 소승상한테. 응? 자, 파랑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죠. 소승상이 곧 형부상서를 불러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고자 하였는데 장자 운경이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운경이 들어와 말하였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를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할머니 누구예요? 할머니는 이 소현성의 엄마. 소현성의 엄마입니다. 엄마 태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서 회보를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고 드디어 소매 가운데서 꺼내어 받들어 드리니 소승상이 빨리 꿇어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보았다. 자, 보세요. 얼마나 효심이 강한지. 지금 엄마가 편지를 보내는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빠한테 좀 갖다 줘라 하고 이제 편지를 줬는데 자기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그죠? 두 손으로 받아서 공손한 태도로 보았다.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자, 이제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황제의 편지였죠. 황제의 편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그래 공주 죽여라. 하지만 네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었다 그랬죠. 사실은 공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두 번째 편지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너의 일이 비록 옳지만, 공주 죽이려는 너의 일이 옳지만,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느냐. 원래 공주 그렇게 싸가지 없잖아. 다 아는 건데 뭐.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이도 풀어주고 공주도 죽이지 마라 하고,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공주의 죽음을, 공주를 죽이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그죠? 설득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승상이 다 본 후에 능히 거역하지 못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황제가 얘기했는데도 거절했는데 엄마기 때문에 거절하지를 못하죠.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왜 깊이 생각하겠어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말이라서 거절하지 못하는 내적 갈등을 하는 거죠. 그죠? 내적 갈등을 했어요. 구승상이 앞에 나와 말하였다.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구승상은요, 그냥 사촌은 아닌데 사촌처럼 지내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 이제 엄마가 같이 보낸 거죠. 설득하라고. 자, 그래서 이 구승상이 앞에 나와 말하였다.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저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하고 지금 계속 옆에서 설득하는 거죠.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폐악함을 돋우며 삼강의 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의 지시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놔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목적은 공주를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단은 공주를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거야. 거역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폐악함을 돋고 삼강행실, 삼강의 법도, 그 뭐 아내는 아내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삼강의 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기강을 위해서 완전히 용서해주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구승상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와, 그래요. 효도 지니셨고 충도 지니셨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지금 얘를 감탄하며 말했어요. 드디어 권유하며 말했다. 저는 영존당 태부인과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부인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이 소승상의 엄마.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이 지내는 숙모와 조카의 관계에 있습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따라서 그 공주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계속 설득하는 거죠.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즉시 명을 내려 운성과 공주를 본부 옥중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라고 했던 그 의논은 그쳤다. 그러니까 일단은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칠왕과 파랑들, 아까 그 제후국들의 왕들은 두 사람이 들어가 아래자 이제 황제가 기뻐하였다. 그래서 공주를 풀어주고 공주가 죽지 않게 지금 일단은 공주 살리기 대작전이 성공한 거죠. 처음에 지금 황제가 누구 보냈다 그랬어요? 황제가 교서를 보내서 누구한테? 파랑, 그죠? 파랑한테 이제 설득을 하라고 시켰는데 얘 실패했죠. 1차. 그죠? 1차는 실패. 그랬는데 2차로 누구를 보냈어요? 이 엄마를 통해서, 그죠? 엄마. 이 엄마가 누구였냐면 태부인이었죠. 태부인이 장자 운경, 그러니까 이 소승상의 첫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죠? 편지를 보냈는데 또 거기에다 누가 왔냐면 구승상까지 왔죠. 구승상. 구승상까지 와가지고 이제 얘를 2차로 설득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가문소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처척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여기 부분은 가문과 가문 간의 갈등이죠. 어떻게? 이 귀족 가문과. 귀족. 이 소승상, 소현성이라는 귀족 가문과 황실 가문. 왕권. 그죠? 이 얘네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일단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귀족 가문의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공주가 나쁜 짓 계속하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뒤에 보면요. 뭐 수신서의 역할을 했다. 수신서가 뭐야? 수신서는 이거 복 배우라고 교훈을 주는 네 몸을 갈고 닦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바람직한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부장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나라에 어떻게 충성해야 하고 이런 어떤 윤리 교과서 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대장편 소설이고요. 가문 소설이고요. 한글 소설이에요. 한글. 한글로 기록된 한글 소설이고 그리고 이렇게 1, 2, 3대. 3대에 걸친 어떤 그 가문과 가문과의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처첩 간의 갈등 이런 거를 다룬 소설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